Yo, what up, you guys? Ricardo here, and today we're going to be checking out Stacy on Weekly Idol. This, of course, being the Run to You and, you know, younglove.com era. Yes, the most recent episode. Excited to check it out. Yo, I still haven't seen the showcase yet. I do plan on watching it. However, I don't know if I'm going to do a reaction to it. I want to, but I'm busy, yo. I'm trying to do as many videos as I can in, like, one night on a weekend. Yeah, work's been kicking my ass lately, but either way, definitely going to react to this. Should be a fun episode. Can't wait to see them again outside the music and whatnot. And this really just sort of being kind of the start of the promotion, you know. I saw their first win. That was really cool. Or not first win, but, you know, first win for Run to You. That was cool to see. You know, I don't know how many they're at right now. I'm not sure. But, yeah, they deserve it, of course. Album's amazing. So, yeah, excited to see them on this. So, let's get into it. 안녕하세요. 주간의 드림 씨 광입니다. 주간의 드림 씨 은혁입니다. 와. 자, 광희 씨. 네. 오늘 말이죠? 예. 아, 오늘 정말로 그 보양식 예? 이런 거 잘 챙겨 드셔야 돼요. Hey man, I'm trying. 동날도 멀었는데. 네네. 드시는 거예요? 아, 동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Not drinking beer, drinking kombucha. 오늘 오시는 그 게스트분들이 예? 파이팅이 엄청납니다. 아니, 늘 파이팅이 넘쳤지만 오늘 더 파이팅이 넘친다고요? 아,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세요. 어? 뭐 물불 안 가리고 달리는 분들이라서 예. 단단히 마음 붙잡고 달려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와 또 이분들과 함께 달릴 준비 하시고요. 네. 자, 바로 모셔볼까요? 자, 스테이시 나오세요! Yo, my albums arrived, but I still haven't opened them.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야, 이거 보세요. 표정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부터 이거. 에너지가 뿜뿜합니다. 네? 정말 들어올 때부터 네. 머리를 넘기면 어디든 지나가네 달콤한 방식이 방식 지금 초반에 But you gotta keep the song going after that. 않을 거예요. 초반에 우리는 약간 이거 배분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저는요 근데 이 스테이씨가 네. 이 활기찬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수민씨에게 네. 이 비밀의 무기가 있다는데 그래요? 자,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네. 어떤 무기가 있죠? 제가 요즘 경진단을 네. 챙겨 먹는데 굉장히 처절합니다. 오랜만에 벌써? 어머나. 아, 근데 어떻게 챙겨 먹게 됐는지. 그냥 보약을 지어야겠다 하다가 부모님께서 이거 네. 먹으라고. 아, 공진단 좋지. 오. 근데 원래 공진단 이게 가지고 있으면 네. 주변에서 멤버들도 좀 이렇게 하나씩 먹이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러거든요. 좀 이렇게 좀 공유를 좀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처음 좀... 알았어요. 아, 멤버들은 I don't know what that is. 갑자기 수민 씨가 네. 언제부터 에너지가 좋아지긴 했는데 오. 이유는 몰랐던 거예요, 그죠? 어쩐지. 어쩐지. 근데 말이죠, 네? 공진단을 내가 봤을 때 거의 하루에 한 두 알씩 드셨나 봐. 왜요? 이게 효과가 좀 지나쳤던 것 같은데 네? 시은 씨가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뭐 영상 통화 네. 자주 하신다면서요? 네, 가끔 해요. 그럴 때 수민 씨가 가끔 난입을 하신다고. 아, 진짜로? 네. 아, 부모님 통화하는데. 아, 공진단 때문에? 아, 가끔 이제 영상 통화할 때 수민이가 약간 저희 가족한테 인사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가서 와서 먼저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인싸네, 인싸야. 본인의 가족들에게는 영상통화를 자주 하시는지. 지금 왜 like, nope. 이거 봐. 이런다. 혼자 본인의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안 하고 그 시은 씨 가족에게. 야, 어쨌든 막 에너지 넘칩니다, 우리 네. 수민 씨. 자, 그리고 또 수민 씨처럼 자신만의 비결이 있는 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 누구죠? 아이사 씨가 네. 이 멤버들 중에 본인이 네. 이 붓기 관리를 네. 가장 잘한다고. 네. 아, 붓기 관리를? 어, 진짜 우리 너무 정말 네.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연예인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하는 네.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팁이거든요. 아, 뭔가요? 제가 진짜 많은 걸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이스 롤러와 아이스 롤러? 네, 아이스 롤러랑 네네네. 또 괄사를 합니다. 어? 뭐 어떤 거요? 괄사요. 괄사가 뭐예요? 괄사라고 그 도구가 있어요. 도구로 광대를 풀어줍니다. 아, 이제 광대를 풀어주고 네. 아이스 롤러는 뭐예요? 아이스 롤러는 냉동실에 얼려서 예. 이제 얼굴을 차갑게 만들어줘요. 얼굴을 차갑게? 진짜 얼음으로 된 건데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아, 나 관리실을 받는 거야. 그거 하는구나. 네. 효과 쩔어. 그거랑 뭐 붓기차도 네. 항상 마시고. 붓기차라는 게 또 있어요? 검색을 하면 많습니다. 아, 뭐야? 아이사 안 가르쳐주네. 아, 녹차예요, 홍차예요. 보통
요즘 팥물이 그렇게 대세래요. 팥. 네. 팥이 좋아, 맞아. 네. These are good tips. 팥물 우려야겠네 또. You start. You start drinking some red bean tea. 자, 그리고 이분의 재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시은 씨 피셜에 의하면 이 윤 씨가 뭐든 잘 고치고 조립하고 잘 뜯고 열고 풀고 이런 거 다 잘해준대요. 어? 맞아요. 그래요? 너무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시은 씨가 좀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많은 거를 구매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조립식 의자랑 오, 맞아. 그 행거. 디아이와이, 디아이와이. 디아이와이. 디아이와이, 예. 알죠, 알죠. 그런 걸 조립을 했는데. 조이 이혼자.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아, 없었으면은. That's pretty good. 예. 근데 이런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원래 그 약간 그런 손기술이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원래 뭔가 어렸을 때부터 괜히 테이프로 낚싯대 만들고 그랬었어요. 테이프로? 네, 이게 테이프 반을 접으면 좀 이게 뭔가 짱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나무젓가락 연결해서 뭐 낚싯대라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걸로 낚시 다니시고 막. 낚시나. 도시오부 나가시겠네, 조만간. 이덕화 선생님 좋아하시겠어. 자, 이렇게 다재다능한 네. 스테이씨와 함께 오프닝을 달려봤으니 이제 네. 또 얼른 신곡. 무대 한번 달려가 봐야죠. 자, 신곡 Run to you! Run to you! 골대 나를 불러 뭐가 니가 열렸어 다시미 다시미 다시미. 예, 죄송합니다. 예, That's a really good song, though.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 런트는 약간 이제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좀 고유 명사 같은 거라서 예. 흥을 멈추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이제 새롭게 이제 약간 그렇죠. 좀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스테이시의 런트로 맞습니다. 오, 좀 곡 설명을 한번. 네, 저희 런트는요 남들이 뭐래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너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는 노래입니다. 야. 한번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스테이시아 하면 에이셉 이거부터 예, 꼬꼬부터 그다음에 색 안경을 뒤로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춤들이 네. 약간 또 이게 하나씩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메가 히트를 하는데 네. 이번 런투유에는 어떤 그 포인트 안무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가? 네. 이번에 Only Little Little Bit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손을 이렇게 뻗으시고 네. 네. 또 배우는 거 우리 또 네. 항상 배워야 돼. 써먹어야 돼. 스테이시 오면은 항상 우리 춤을 배워. 우리 먼저 쳐야 돼. 뒤로 네 뒤로 땡기시기만 하면 돼요. 땡겨. 네. Little bit, 그러면 Only Little Bit Little Bit 영 하고 돌리시고요. 반 돌리고 또 뒤로 Little Bit Little Bit 땡기시고 이제 위로 위로 네. 야, 요거 또 한번 저희가 잘 배워가지고 네. 한번 아는 척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당장 네. 스테이시의 무대로 run, run, run! run.
Let's g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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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뭐, 네, 네. 스테이씨는 말해 뭐 합니까? Little bit, little bit. 이게 약간 밀당하는 그런 느낌. 그러게. 네. 요번에도 메가 히트할 것 같습니다. 오, 오,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 기세를 이어받아 다음 코너로 런투유 해볼까요? 자, 주간 아이돌에 주문하세요. 무엇이든 이루어 드립니다. 주간아 소원소리 센터! 사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받은 이 스윗의 소원을 스테이씨 여러분들이 직접 이루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예, 좋습니다. 스테이씨에게 온 첫 번째 소원 보여주세요. 어? 아, 네. 아, 프로듀서님이죠? 네. 네. 저희가 요즘 노련모아니에서 많이 뵙기 때문에. It was cool when they had him, like, you know. What is it, on the live stream. 딱 알기 쉽게, 머리카락 있는 놔두면은 손을 드시고, 네. 네. 그냥 소고기 사주는 그냥 놔두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네. 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보고 있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자, 하나, 둘, 셋. 어? 자, 하나, 둘, 셋. 세윤 씨는 세윤 씨는 뭐 소고기고 뭐고 됐고 머리 좀 길렀으면 좋겠다. 그게 다 어울릴 것 같다. 피디님께도 다양한 스타일을 조금 도전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제 머리카락 있는 사진을 봤었는데 지금 훨씬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스타일을 고수하는지 좀 이해가 가는 사진이었나요? 네. 오, 좋습니다. 네? 자, 입은 풀었으니까 입에 한번 좀 가볍게 몸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네. 두 번째로 온 소원은요. Oh no. 자, 스테이씨의 아 이번 신곡 따끈따끈한 신곡의 예? 2배속 댄스. 네. 자,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아, 한번 도전해보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어떡해. 자신이 없어. 오! 그렇죠. 너무 좋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에이, hey, they're doing well. 뭔가 그래픽 같아, 그래픽. 오! 오! 야, 잘한다, 잘한다. 오! 아, 잘한다, 잘한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빠른데. 오, 어떡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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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oh, shit. 목에 담이 와요? 목에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야, 근데 예. 칼이다, 칼. 진짜 아, 대단하다. 어지러워. 완벽하게 하네, 완벽하게. 너무 어지러워. 어지러워. 야,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역시 스테이씨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짱 아이돌에게 온 다음 소원 보여주세요. 먼저 윤 씨부터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드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서 아, 그렇겠다. 약간 좀 목공업 쪽으로 목공업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본인이? 네. 시윤 씨는 뭐가 됐을까요? 저는 피아니스트 아니면 발레리나 같아요. 제가 피아노랑 발레를 아마 한 5살 때부터 계속 배웠었고 환 때는 좀 잠깐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춤선이 남달라요. 맞아요, 그.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이 씨. 아, 저는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사육사를 꿈꿔왔어요. 사육사. 네. 네. 가장 좀 키워보고 싶은 동물 뭐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네. 뱀을 키워보고 싶었어요. 진짜? 네. 뱀이랑 도마뱀 이런 걸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막 공룡시대 막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패션 관련 쪽으로. 패션 관련 쪽으로. 어, 그러면 Makes 이건 sense. 멤버들이 Makes 아니야. Sense. 멤버들이 봤을 때 사복 스타일. 어. 사복 스타일. 어. 아이사가 정말 패션에 어울리는지. 네. 평소에 사복을 봤을 때 좀 어때요, 네. 멤버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잘 어울렸어요? 올블랙으로 입어도 포인트를 하나씩 준다든지. 아, 저는 색깔 있는 옷을 잘 못 입거든요. 아, 쉽지 평소에. 않으니까. 네. 근데 채영 언니 되게 잘 매칭을 해서 채영 언니가 저한테 옷도 자주 빌려주고 그래요. 아, 옷 빌려줘서 해줬구나. 그니까, 오늘 멘탕은 두 번 더 빌려주는 거야. 해주네. 그럼. 많이 빌려줄게. 저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마 그대로 컸으면, 네. 약간 회사원이면서, 네. 투자후로 유튜버를 했을 거예요. 아, 네. 유튜버 나이스. 쪽으로. 유튜버도 컨텐츠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쪽에 유튜버를 하세요? 만들고 먹고. 아, 먹방. 아. 네. 좀 맛 표현 같은 거 좀 잘 하시고. 맛 표현 보다 네. 표정 표현이 많아요. 오! 이거 그럼 한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요리? 닭강정이요. 아~ 눈앞에 닭강정이 딱 있다. 예. 이거 다 하나 먹고 한번 표정으로 한번 맛 표현 한번 네? 싹 한번 가볼까요? 우와, 진짜. 오, 표정 잘한다. 야, 눈이 크네. 오, 진짜 표정이 살아있어요. 네. 예. 솔직히 집에서 우리 닭강정 먹을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먹고 그냥. 네. 너 미친. 맞아. 너무 리얼해. 이걸 먹고 뭐? 이거요. 이런 게 어딨어? 오, 미친 대박. 하늘 이렇게 빨리 right. 하잖아요. 네. 아, 그래도 우리 화면이 돌고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 예. 이거는. 예. 승우 씨가 표정이 좋네요. 잘하시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세윤 씨. 저는 드라마 작가를 최근에 생각했어요. 드라마 작가? 네. 아, 평소에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했었어요? 뭔가 쓰는 걸 좋아하기보다 네. 제가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 생각하는 걸 좋아해. 만약에 진짜 드라마 작가가 돼서 여주인공으로 멤버 중에 누구 한 명을 뽑아야 돼. 누구 한 명을 뽑아야 돼. 누구를 뽑아야 돼? They all look. 갑자기 어필 들어갑니다, 유리 씨. 연기력 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전 약간 제이? 제이? 유리 씨가. 댐. 저 약간 서브 여주상. 여친 친구상. 여친이랑 싸운 친구. 아, 키가 좀 센 느낌이구나. 제이 씨의 어떤 모습이 약간 좀 여주인공의 그런 느낌? I can see that. 뭔가 제이의 눈망울이. 눈망울? 뭔가 그 애절함이 뭔가 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촉촉하네, 갑자기. 그러게. 한번 다음에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세윤 씨가 또 이렇게 극을 쓰시고. 예. 또 이렇게 한번 또 연기를 또 해주시고. 예. 좋습니다. 예. 이어서 아주 또 트윙클한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작년 이 연말에 네. 가요대제전에서 우리 또 동생즈가 숨겨도 트윙클 없잖아. I didn't see this. But then again, I didn't watch a lot of the year-end shows. 네, 이렇게 트윙클을 커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I probably need to go back and watch them. 언니즈의 무대까지 또 보고 싶다. 네. 자, 언니즈 버전도 이번에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보시죠. 자, 음악 주세요. 3인조 그룹 같아요? 칼군무야. 나요. 예, 태가 납니다. 네. 이어서 개별 소원들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에 독특하게도 네? 수민 씨랑 아이사 씨에게 네. 이 비슷한 소원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배틀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틀. 자, 어떤 소원들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첫 번째는 사투리 배틀입니다. 사투리 배틀. 수민 씨가 포항 출신. 네. 그리고 아이사 씨가 부산 출신. 네. 자, 그러면 이 네. 사투리로 네. 모닝콜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이제 모닝콜들은 사실 이제 보통 귀엽게 네. 뭐 하거나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네.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아이사 씨부터 해볼까요? 네. 자, 레디, 액션!
네 지금 몇 시인지 아나? 네 빨리 일어나는디. 네 스테이시 못 본다 못 봐. 오. 오. 아 현실적이다. 그러게. 네 지금 몇 시인지 아나? 어 너무 귀여운데요. 네. 어 수민 씨, 수민 씨도. 네. 아. 네. 네. 레디 액션 해드릴게요. 레디 액션. 아 뭐 하는데 알람 울린 거 안 들리나? 아, 시끄러워 죽겠다. 빨리 일어나라. 어, 같은 사투리인데도 예? 조금씩 약간 느낌이 달라요. 맛깔나게 잘하네. 예. 네. 두 분이 평소에 대화할 때도 약간 사투리가 좀 섞여서 대화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좀 서울말로 하고. 방금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연습생 때는 사투리를 좀 많이 썼고, 지금은 많이 좀 고친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렇구나. 그게 또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예. 자, 네. 다음 대결은 어떠한 분야일까요? 네. 아, 이사님이라고 부르네요. 아이사 네. 이사님. 네. 좋다, 그렇죠? 자, 배틀 중에 배틀은 댄스 배틀이죠.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수민 씨는 셀프 프로필에 가장 자신 있는 커버 무대로 덤덤을 써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또 이제 주간 아이돌의 제가 터줏 맷댄으로 또 아이사 씨 댄스가 또 기대가 되는데 네. 아이사 씨는 어떤 곡을 그럼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청아 선배님의 벌써 12시. 아, 강력한 거 들고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두 분의 댄스 배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덤덤을 먼저 볼까요? 수민 씨부터. 네, 덤덤을 먼저 볼게요. 음악 주세요! 오, 스냅. 와!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와! Let's go!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에너지가 정말 대단해요. 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 춤신, 추망. 예. 자, 수민 씨의 성공이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사님 댄스. 아, 이사님. 예. 우리 이사님의 벌써 12시. 자, 음악 주세요. 아쉬워 벌써 12시 와~ 12시 와~ 어떻게 벌써 12시네 오우 쉣 너무 다른 분위기로 표정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The confidence 이거 승패를 이거 어떻게 나누나요? 아니 터즈 댄스 대감이라면서요. 아 이거를 어떻게 나누죠? 빨리 해봐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네. 주간 아이돌의 승리입니다. 왜? 주간 아이돌의 승리입니다. 왜? 아 저희가 이거 무대를 마련했다. 아 오케이. 결과 이거를 볼 수 있었던 예. 주간 아이돌의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아 대단했어요. 아, 두 분 다 너무 멋지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은자매에게 똑같이 이렇게 애교 3종 세트 예? 요청해 이렇게 왔습니다. 저부터 하는 건가요? 아, 시은 씨부터. 네. 자, 보시고. 레디액션에서 부끄러우셨습니다. 자, 레디! 네. 자, 레디! 네. 아, 오늘 많이 빨개지겠다. 그러니까. 아, 마지막입니다. 예? 자, 오빠야랑 치즈버거랑 귀신. 자, 갑니다. 저희 레디! 액션! 오빠야,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꿈꿨도, 귀신 꿈꿨도, 나 치즈버거 사줘. 나 치즈버거 완전 좋아한단 말이야. 치즈 두 장! 응? 사줄 거지. 오, 야, 아니. 귀는 빨개지고 있지만 완벽하게 아니, 연기를 할 때는 정말 True. 야 지금 That is gonna be hard to beat. 세현 씨가 약간 것 같아. 네, 부담 느끼는데요. 자 세현 씨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네. 액션 해주세요. 준비되셨죠? 자 레디 액션.
실패! 아.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자, 엔지예요. 자, 테이크 투. 자. 지금. 일단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얼굴 수치려고 그러는데요. 네.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자, 액션 주세요. 자, 레디. 액션! 나 귀신 꿈꿨어. 나 귀신 꿈꿨어. 무서웠으니까 지금 뭐가 사줘. 이제 도장 넣어줘. 여하. 두 분 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 윤 씨에게 예? 온 소원인데요. 잠꼬대 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윤 씨가. 네. 네. 근데 제가 이게 잠꼬대라는 기억이 난 적은 정말 한 번도 없고 멤버들을 통해서 듣게 된 적이 네. 있는데 이제 뭐 기본적인 거 뭐 먹거나 뭐 싫어하거나 화내거나 이런 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네네네.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오, 맞아요. 최초 공개? 네, 거의 네네네. 이렇게까지 정확히 묘사하는 건 처음인데. 한번 들려주시죠. 예? 최초 공개! 제가요, 네. 연습생 때 있었던 잠꼬대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었어요. 네. 여기 다른 언니가 있었는데, 네. 앞침대라서 제가 이제 딱 새벽까지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뭐라 했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왜 자연아? 하고 봤는데, 아무 거의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2층 침대였단 말이에요. 어. 여기 벽이 있었는데 이 벽 사이로 손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러더니 다시 누웠었대요. 너무 무섭다. What are you possessed? 2층 침대 있잖아요. 네. 2층 침대 쪽으로 네.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막 흔들다가 다시 잤대요. 이쪽으로? 네, 왠지 모르겠어요. 귀신 꿈이 맞네, 아까. 무슨 꿈을 꿨길래? 뭐 택시 잡던 거 아니에요? 택시! 아, 대박이다. 아니에요. 근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거요? 보통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손이 그냥 천장이라 할 법도 한데 이 사이로 넣었어요. 틈을 딱 맞춰서 넣었다는 게. 이거 외에도 유인이가 보여줬던 좀 특별했던 행동에 잠꼬대 있어요? 제가 윤이랑 방을 좀 오래 썼는데 씨가 알고 있겠네. 저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그냥 갑자기 막 혼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어폰을 빼고 들었는데 맞나? 아닌가? 맞는가? 이러면서 막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잠꼬대구나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게 어떤 느낌인 줄 모르니까 네. 사실 처음에는 별로 안 믿었거든요. 근데 네. 휴가 때 집을 갔는데 언니가 똑같이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면서 대박이다. 막 음념념 어쩌고 잠에 맞다. 잠에 맞다. 아 내가 이렇게 잠꼬대 하는구나. 좀 무섭긴 했겠다. 자면서 언니랑 대화 가능해요? 아 근데 진짜 가능할 정도였어요. 너무 또박또박 들려가지고. 야, 잠꼬대 썰이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예. 오, 이거 충격적입니다. 정확히 그 틈 사이로. 예. 자,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소원인데요. 막내 제이 씨의 소원입니다. 네. 자,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막내 시키고 싶은 멤버, 그리고 그 언니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뭔지. 자, 한번 지목을. 아니면 뒤에 가서 살짝 안아줄까요? 아, 진짜요? 예, 그 멤버를. 오랜만에 이거 잡았다요. 네? 막내 시키고 싶은 멤버. 자, 막내 시키고 싶은 멤버. 제이 씨가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요. 오, 윤 씨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은 씨. 지은 지나서, 아이사를 지나서 수미 씨 갔다가, 세 씨 갔다 왔다리 갔다. 왔다 갔다. 막내는 네가 해. 자, 가요. 아! 왔다 갔다. 막내는 네가 해. 자, 가요. 아! 수미 씨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예. 뭐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아 이건 대봐야 알아요. 아 이건 대봐야 알아요. 막내가 대봐야 알아요. 막내를 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약간 쌓인 게 너무 많아요. 막내가 아니고 Now you won't learn.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막내가 이제 된다면 수민 씨가 이제 막내가 됐어요. 가장 좀 해보고 싶은 거 뭐예요? 아 뭔가 수민 언니랑 저랑 좋아하는 취향이 약간 비슷해서 네. 약간 캠핑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산책로 걷거나 제가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네. 둘이 풍경 같은 거 보는 거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등산 가면 되겠다. 캠핑? 네. 그럼 이제 캠핑 가서 뭐 이제 고기 좀 구워라 텐트 좀 쳐라
아, 그러면 원래 그룹마다 막내들이 있잖아요. 어떤 애는 어떤 막내인데도 굉장히 리더 같은 막내가 있고 귀염둥이 막내가 있는데 스테이시에서는 제이 씨는 어떤 막내예요? 아, 되게 네. 성숙하고 오. 뭔가 생각이 많다? 아, 그래요? 신중하고 네. 생각이 깊고. 네, 신중하고 되게 성숙하고 되게 공감을 잘 해줘,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챙겨주고 싶은 막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난 되게 막내 같은 막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가끔 진짜 연습실에서 특히 화장 안 한 거 봤을 때 아, 진짜 애기다. 피부가 너무 좋고 약간 그냥 얼굴 자체가? 표정이? 약간 순하다? 약간 이런 느낌? 멤버들이 봤을 때 가장 귀여웠을 때가 언제예요? 매일이 귀엽긴 하지만 아무래도 같은 룸메인 저는 예. 씻고 나온 후 로션 바르고 머리 말리고 계단에 올라가는 제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누워있으면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가요. 귀여워. 2층 침대로? 아, 저도 갑자기 느끼는 게 잠옷을 입은 제이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막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제이 씨의 이렇게 소원까지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다양한 소원들을 들어드렸는데 스테이 씨는 어땠나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네, 네. 네. 진짜 광대가 커질 것 같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얼음 아이스로. 예. 아이스롤러 하셔야지. 예, 예. 자, 소원 수리 센터는 계속 런투유 할 거니까요. 네. 앞으로도 재밌는 소원 많이 많이 보내세요. 네. 자, 이번 코너는요. 내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타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이 보컬 요정 스테이씨의 커버곡 무대를 보고 싶다는 스윗 분들의 네?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마침 이 소원들의 딱인 무대를 우리 스테이씨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고 또? 네. 자, 어떤 걸 준비하셨죠? 저희가 이번에는 메들리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피디님이 작곡을 하신 곡 메들리로 이렇게 쫙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죠? 그 토요테님들의 스틸아이러브 너무 좋아요. 시작을 해서 예? 이제 트와이스 선배님의 라이키 그리고 청아 선배님의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다 같이 미스 A 선배님의 다른 남자 말도 축제네요, 축제. 네. 그러게요. 네. 굉장히 우리 또 피디님께서 흐뭇하게 또 시청을 하시겠어요. 그게요. 자, 그럼 스테이시의 보컬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플레이리스트가 지금 제출됩니다. 갓! Damn, her voice is good. One was really good. I'm a little bit of a
수가 없어 이런 기분 처음인걸 다른 여자와인데 라보는 사랑은 싫어 내가 더 많이 좋아해도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다른 남자와인데 라 이제 그만 받아줘 You be m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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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다른 남자 말고 너 다른 남자 말고 너 다른 남자 말고 너 Let's go 야 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진짜. 네. 아, 귀 녹아 없으면 윤 씨한테 부탁하면. 만들어 주세요. 예, 예. 만들어 주세요. 예, 예. 귀 좀 뚝딱뚝딱 만들어 주세요. 아, 그리고 계속 귀에 머무는 무대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래 선물을 준 우리 스테이 씨를 위해서 네. 저희도 게임 선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시은 씨와 세은 씨가 주간 아이돌에 와서 하고 싶은 것에 몸으로 말해요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자, 게임의 클래식 오브 클래식. 몸으로 말해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는 네. 이 게임을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우리 시은 씨, 세은 씨의 순서입니다. 네. 자, 준비! 시! 자! 고기, 밥, 먹어. 이런 게 나온다고? 난관에 부딪혔으면 되지. 오, 뭐죠? 먹방. 먹방 아니고. 땜. 오! 물고기, 에세. 세. 닭, 닭. 치, 치킨. 치, 치킨. 치킨. 닭튀김. 그 다음에? 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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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 너무 잘하세요. 잘했다. 오! 야, 이거 다 너무 잘하세요. 잘했다. 치킨묵. 아! 치킨묵. 아! That was a hard one, man. Oh, damn, what the fu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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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같아요 지금 우와 잘한다 잘한다 닭기 닭기 아 어렵다 어렵다 닭기 오! 그렇지 그렇지 세은 좋아 진짜 잘한다 아 모르겠어 세은이가 모르는 것 같아 이걸 왜 모르냐 백숙 백숙 삼계탕 삼계탕 또 뭐죠? 너무 쉽다 What's a word? 무슨 정답? 손가락. 손가락. 엄지. 엄지. 엄지 공주? 엄지 공주 정답. 이렇게 잘해. 자, 엄지 공주 정답. 왜 빡쳤어? 뭐야? 이거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높이 뛰기. 높이 뛰기 장대. 와! 다시 한 번. 높이 뛰기 장대. 높이 뛰기 장대. 아니. Pole vault. 높이뛰기 장대. 아니 장대. 대장. What? 다 왔는데. 아니. 높이뛰기. 도와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어. 낙개뛰기? 낙개뛰기. 낙개뛰기? 낙개뛰기. 진짜 이거. 낙개뛰기. 여기까지입니다. 높이뛰기 장대부터 해가지고 대장 낙개뛰기 낙개뛰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 자 첫 번째 우리 은자매가 총 네 문제를 맞췄습니다 네 아 표현력이 좋아서 여기 달라 That was good. That was good. 아까 패스했던 게 뭐였지 아까 소라게 아 근데 은자 우리 패스했어요 아 이걸로 할까 그랬구나 아 그렇지 그래서 완벽했는데 아 근데 너무 잘했었지 좋은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수민 씨와 제이 씨가 네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 씨의 막내 제이 씨와 막내를 시키고 싶은 수민 씨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미어캣 정답 언니 좀비 미신
이거 못 맞춘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윙크. 아, 뭔지 알아. 뭔가 지금 알아차린 것 같아. 패스하자. 네, 패스입니다. 완벽했는데. 아, 이렇게 나온다고?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시간. 네, 그건데. 시계. 뭐지? 그렇지 아니고요. 다음이 소원이 뭐 에이셋. 스피커. 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지금 안 돼요. 뻐꾸기. 뻐꾸기 시계. 정확하게? 뻐꾸기 시계? 뻐꾸기 시계. 뻐꾸기 시계. 아, 이거 쉽지 않다. 세수. 세수는 아니죠. 가습기. 가습기. 이게 나온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설명 좋아. 그것도 가수. 설명 좋아. 눈사람. 눈사람 아니고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 손난로, 아니, 난로, 아니, 장작, 장작. 장작 아니고. 모닥불. 모닥불 아니고요. 불멍? 불멍 좋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사실, 그게 아까웠던 게, 예. 좀비, 이거 왜 못 맞추죠?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학교. 지금 우리 학교? 네. 나 봤어. 그래요? 나 봤는데. I've seen the first three episodes. Gotta continue watching it. 어떻게 했겠어요? 실패. 설명을 못하네. 수민 씨가 설명을 잘 못하네. 자, the rope part, yeah. 총 다섯 개를 맞추면서 역전합니다. 잘했어요, 진짜. 자, 마지막은 우리 윤 씨와 아이사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윤, 아이사, 조입니다. 자, 준비, 시, 자! 태호 선배님! 에? 뭐? 아니죠, 아니죠. 번데이에서 번, 암나쿨! 암나쿨 아니죠. 머리! 아, 머리. 패스. 아, 패스. 패스 빨라요, 좋아. 패스 빨라요, 좋아. 야, 아, 풍선 행사, 주차장 풍선. 망했다. 아니, 할 수 있어. 망했다. 언니, 왜 이렇게 설명 못해요? 아, 내가 설명해주고 싶다. 이야, 이거. 오중이, 아, 오중이, 아, 오라고, 아, 그, 사육장. 사육장장. 진짜 가슴이! 진짜 가슴이! 그렇지, 그렇지. 사람부터. 우와, 맛있게. 아, 어렵다, 이거.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스크램블, 볶음밥. 비빔밥! 와! 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양푼이 비빔밥! 아닙니다. 양푼이 아니에요. 돌솥 비빔밥! 돌솥 비빔밥! 돌솥 비빔밥! 안 되겠다. 쥐쏘. 아! 누구세요? 택배! 와! 택배! 와! 정답! 진짜요? 오! 갈래! 아, 갈래 아니고요. 아, 야, 소리 나서 그래! 경고. 냉정하다. 할 수 있어. 오케이. 더 과하게. 오케이, 더 과하게. 그렇지, 그렇지. 메리코! 메리코 아니고. 메리코 아니고. 엘사, 엘사. 엘사 정답입니다. 엘사 정답. 오! 와, 오! 와, 정답. 몇 개 지금? 몇 개 지금? 와우. 비타민 D 햇빛. 와. 다임. 헤이, 비타민 D 젤리 먹고 왔어요. 요. 여기까지. 아. 야, 근데 윤 씨가 엄청 맞췄어. 자, 몇 개인가요? 자, 총 7개를 맞추면서 몸으로 말해요 우승팀은 윤 씨, 아이사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에게는 선물이 있죠. 몸으로 말해요 우승팀. 네. 우리 수미 씨가 먹고 싶다던 사실 소고기였는데 이게 우리 윤 씨 아이사 씨에게 돌아갑니다. 태어나서 처음 봐요.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요?
그 정도요? 이렇게 된 거 처음 봐요. 대박이다. 우와. 우와. 자, 든든히 챙겨 먹고 활동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관하는 한마디로 런투 스테이시, 스테이시 매력 속으로 런런하는 달리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매력뿐만 아니라 또 네. 행복으로도 향하는 그런 질주였는데요. 네? 시은 씨가 셀프로필에 주간화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어때요? 뭐 행복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네, 완전 성공한 것 같아요. 녹화 내내 웃어서 광세가 터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다른 멤버들도 너무 즐거우셨죠? 네. 네. 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네. 오늘 주간화 촬영 어땠는지 네. 소감 부탁드려요. 뭔가 멤버들의 그런 TMI도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해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웃다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희 신곡 홍보를 좀 안 했나 싶기도 하는데, 저희 런투유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간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 스윗들도 좋아해줬으면 너무 좋겠고요. 더 앞으로 활동하면서 더 재밌는 모습,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당돌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스테이 씨. 네. 앞으로 롱, 런, 런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보내드릴까요?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 씨였습니다! 안녕! 런투 대박하세요! Alright, good episode there. Good episode, man. I really like that last part, the charades game. That was probably the highlight of the episode for me. That along with the covers that they did. The little playlist, especially the roller coaster cover with Isa, Jay, Shun, they did really well, bro. They did really well. Yeah, those were the two big highlights for me. That and Isa doing that Gotta Go cover, like, bro, she killed it. She killed it. I love that song. I love that choreo, and she did it justice, man, for real. Also, is it just me, or do they seem more confident on a variety show like this? That's one thing I kind of noticed. Maybe more so with Isa than anyone, but especially when she was doing that dance cover. But yeah, they all seem more natural on here. I guess it just comes with the territory, you know. The more you're on something like this, the more just comfortable you get, you know, being yourself and whatnot. That kind of really came through for me near the end there. Yeah, man, it's nice to see them back, you know, promoting again. Can't wait to see them on more shows, hopefully, because, yeah, they're just a lot of fun. Okay, that'll do it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